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오늘 중요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빚어지다. 창세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다르고 불을 가져온 프로메테우스의 얘기와도 다릅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민족의 시조설화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과 이 지구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자연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적어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세계와 우주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 안에 감추어진 세계. 이것을 이 인체의 소우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육신의 소우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DNA와 유전자의 비밀, 그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깊이는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인간의 내적 세계도 그 한계를 모릅니다. 이 두 세계, 거기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영적 세계. 창세기는 그 세계의 세계가 오버랩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의 공유점이 되시는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는가 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는 게 이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뭐 어떻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인간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질문을 던지고 괴로워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야 하는 모든 이유와 근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이 창세기에는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자연세계, 인간의 생명의 내적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 창세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이 창세기를 둘러싸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것은 진화냐 창조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생명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제가 길게 드리지 않을 것이지만 진화라는 것은 이 과학적인 발견과 가설의 근거에서 하나의 신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회의와 의문을 가졌던 이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촉발된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나 과학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동위원소 그 연대 측정법이나 아니면은 허블 천체 망원경이나 아니면 우주의 발생에 대한 빅뱅 이론이나 적색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부인되고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백과 그리고 허점들이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깝습니다. 진화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정말 진정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비생물학적인 활성화학 물질이 어떻게 DNA와 같은 놀라울 정도로 완결적인 그런 복합 구조물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화석의 기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냐 성경이냐 이렇게 양자택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타협을 해서 유실론적인 진화론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좋은 타협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학적인 것을 인정하고 진화론은 받아들이되 그냥 하나님은 믿자. 과학적인 합리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화해를 시켜보자. 근데 이게 화해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론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지질학 교수였던 스티븐 제이 굴드 교수입니다. 그는 과학과 종교는 완전히 별도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두 세계가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건 자유지만 과학은 건들지 마 그 얘기입니다. 멋대로 과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과학은 내버려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해. 그런데 이 얘기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경건한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모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에게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삶의 목적을 두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과학과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요? 상위 원리와 하위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은 상위 원리이고 그들이 자연과학적인 진실을 발견해가고 생명과 삶과 환경에 대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또 헌신하는 것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르심에 따른 그들의 노력이고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여러 종류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냥 인체와 생리학과 병리학에만 연구하고 그래서 하는 사람,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는 의사라면 훨씬 더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사라면 그는 전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리학만으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훨씬 전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창조적인 고백은 더 정밀해지고 정교해지고 더 존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의 내력이 이와 같았습니다. 즉 6일간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일은 오늘의 24시간의 계산의 그런 6일과는 다르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엄밀히 믿는 분들에게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은 24시간 안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생의 이야기를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려면 그리고 사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또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축약해서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추상화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는 상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허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너무나 많은 사실이, 너무나 긴 세월이 이렇게 압축되다 보면 그렇게 예. 추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허구는 아니죠. 유명한 작가들의 건축물이나 아니면 구성물이나 아니면 그림이 말이죠. 이 추상적인 그림이 예, 보니까 아무렇게나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다 이해하는 거죠. 동시대의 그 세계관과 가치와 인간의 문제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축약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추상화된 거죠. 예, 6일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압축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주 편안한 일상적인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일의 창조, 첫째 날 3일은 인프라를 만드셨습니다. 빛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주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배경이 되는 우주의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물과 채소와 또 동물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인프라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에다가 채우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도 읽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프라가 되고 모든 것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 여전히 뭔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황무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를 관리하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누리고 살아낼 존재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생명 가지고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조건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황폐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로 쾌적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아름답게 볼 사람이 있어야 되고 황폐하다고 볼 사람이 있어야 하고 쾌적하다고 느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불편하게 여길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느낄 특별한 지각을, 그런 센스를 가진 존재가 없다면 이 자연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 멍청한 자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점에서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센스,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각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자연은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는데 마치 만들지 않은 것처럼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폐가라는 것은 뭘까요? 폐해버린 집? 아니죠. 사람 안 사는 집입니다. 사람 안 사는 집은 그냥 바로 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화처럼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엄청난 전문용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이미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 우화적인 표현 안에 담긴 두 개의 차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즉 하늘과 땅의 결합입니다. 지상적인 존재와 영적 존재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 불교적인 표현에서 오기는 했지만 우리말의 신토불이 그것은 몸과 흙이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dust, 먼지라고 이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흙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먼지로 만드신 것 같고요.
좀 단단하신 분들은 찰진 진흙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조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수분 60%를 빼버린다면 우리 몸은 되게 흙에 속한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연, 나트륨, 칼슘, 인, 황, 철, 뭐 거의 광산 수준입니다. 광산 미네랄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질 것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생명체와 구별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기, 이것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DNA,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지각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목적성입니다.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목적을 성취하는 존재.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 안에 하늘의 빛깔로,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생기로 넣어서 우리 가운데 이 엄청난 조합입니다. 흙과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의 결합.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언젠가 이 벗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한 듯이 한때는 이것이 아편인가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고통이 두려우니까 뭔가 우리가 만들어낸 판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니까 아, 이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담아두셨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뒤늦게 믿었지만 예수 믿고 일생을 헌신한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보니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저분들이 죽음이 두려웠던 건 아니야. 가난이 두려웠던 것은 아니야. 무지가 한스러웠던 것은 아니야. 그들의 가녀린 몸과 그리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지식을 담으니 그들이 존귀해지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 생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핸디캡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긴 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 생명의 소중함을 더할 나위 없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떠나간다는 것, 나의 파트너가 언젠가 내 곁을 떠나고 아마도 내가 그렇든지 내 파트너가 그렇든지 서로를 못 알아보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더 귀중하고 더 아깝고 그리고 더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는요, 흙으로 된 몸이 없어요. 야, 너무 좋겠다. 뭐가 좋아요? 그렇죠? 예. 문도 그냥 열지도 않고 막 들어가고. 유성민 목사님이 유리로 된 문을 그냥 한번 천사처럼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머리를 쪄서 이렇게 피가 많이 났어요. 천사 연습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천사가 이걸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사람과 영혼처럼 막 지하철에도 막 쑥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좋은 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냥 막 아무 데나 날아다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걸어가시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지나고 그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백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야, 멋지구나. 예, 내 인생이 외롭고 고달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흙에 몸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천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몸 가지고 자꾸 약하다 약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가지셨어요. 부활의 몸을 그 안에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분명한 부활체의 또 하나의 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늘 빛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겠네? 그럼 막 죄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런 사춘기적인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서 유한한 삶을 뚜렷이 우리가 직면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골짜기와 그리고 태풍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온전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없이 언젠가 억만 년 전인가 언젠가 우리가 뭘로부터 이렇게 됐대? 뭐 인생이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굴러굴러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인생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존귀한 인생을 우리는 창조신앙의 근거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DNA를 계승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을 29절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나오는데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경작하고 개간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경작하고 개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씨를 뿌리고 식물이 자라고 그 생명의 원리를 인간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를 알려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28장에 나옵니다. 소맥과 대맥, 귀리를 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땅을 함께 일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창조의 하나님을 따라 이 말씀의 하늘 빛을 받고 그 안에 빛을 비추게 하고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그 가운데 충만함과 의미로 채워서 세상의 모든 불행한 전망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날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창조의 세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매일 알현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매일 알현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요. 그에게 일을 배우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이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주택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만의 권한을 가진 집무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재후나 거기에 책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관저와 집무실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영예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항해를 하는 함선들, 증기기관이 나오기도 전에 큰 돛을 달고 가는 이런 무역선들, 또 군함들, 그 선장과 그 리더들은요, 폭풍우가 이는 밤에도 식사를 할 때는 정장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은수저를 가지고 좋은 그릇에다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선원들은 저 밑에서 기름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가 난파될 때 끝까지 남아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배를 지키고 나와 싸우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존귀한 리더십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폭풍우가 이는데도 정장을 입고 좋은 그릇에 은수저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권위와 품위가 복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양육하며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동역이고 해석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붙이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가끔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에게는 영광된 일이긴 한데 옛자를 붙이자니 이미 다 붙였어요. 예린이, 예찬이, 예은이, 예원이, 예솔이, 뭐 예지, 예주 막 또 뭐를 붙이지? 또 하를 붙이니까 또 다 붙였어요. 뭐 하은이, 하준이, 하성이, 하민이 막 또 하원이 막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사자, 얼룩말, 치타, 오랑우탄, 뭐 또 기린, 그 다음에 하이에나, 또 뭐예요? 이구아나, 아담이 그 일을. 그래서 아담은 머리가 좋았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이 머리가 점점 좋아진 거 아니고요. 뭐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좋아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서가 선악과예요. 선악과에 무슨 영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은 끝이에요. 여러분, 생명은요,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에서 거슬린 게 암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깨어진 게 암이고, 세포 간에,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전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역방향이에요. 역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반합처럼 얘기하지만,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야 세상은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지만, 모든 생명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우리가 순종과 아름다운 응답에 의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불순종부터 가르치겠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생명의 순방향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풍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이고 그 언약에 이제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두셨는데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주권자에 대한 충성과 성실이 피조물의 세계의 순방향과 풍성함을 약속합니다. 얼마든지 갖다 마셔, 얼마든지 갖다 먹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야. 항상 언제까지나 서포트할 거야. 뭐든지 얘기만 해. 걱정하지 마.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얼마나 행복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보증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계약을 하나 했다면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물어볼 거예요. 그 계약서 어디 있어? 계약서 어디 있어? 그게 꼭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은 또 한 가지 관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여럿이었나? 그래서 다신교가 여기에서 나오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관계적이십니다. 사랑은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ich und du, 나는 너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파트너,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관계적인, 그는 아인젤갱어, 독불장군, 돈키호테, 혼자 살고 외롭게 그냥 사면이 벽에 갇혀온 아인 베토니어터,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세상, 사랑할 사람, 관계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제 신학교 때 아주 옛날에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물론 하셨지만 우리말에 약간 이렇게 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하면서도 약간 이 R 사운드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일어나시죠, 우리. 예, 그게 우리 신학생들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채플이 끝나고 이제 가면은 밥 먹으러 가시죠, 우리. 흉내를 냈는데, 이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해 주십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에게는 생명의 대표성을 부여하셨지만 관계적인 온전함을 위해서 사랑할 전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배필로 창조해 주십니다. 하와는 풍요로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적절하고 가장 잘 어울리며 그의 리더십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는 조력자입니다. 사실 선택 여지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요즘 자꾸 막 책을 막 써서까지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 잠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자와 여자는 가장 잘 맞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아내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가장 잘 맞는데 여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내도 좀 얘기해 주세요. 잘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염색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바이오리듬도 다르고요. 좌뇌, 우뇌 사용도 다르고요. 이성과 감정의 편중도 다르고요. 육체적 특성도 다르고요. 여행 가는 취향도 조금 다르고요. 식성도 조금은 다르지만 그 다름은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을 뿐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가장 적합하게 조화를 시키신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빚어주셨는데 예, 1924년에 예, 그때 예, 진화론 재판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때는 고발을 당했어요. 그때 변호사로 나온 친구가 그 데로우라는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를 반론하는 이 기독교 목사님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과학적으로 아주 무식한.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조롱거리를 만들었어요. 그가 뭘 모르는 거죠. 오늘날에 갈비뼈가 아니라 화석 안에 박제되어 있는 모기의 피 속에 DNA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라식 월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주라식 월드의 모든 공룡이 다시 유전자 코드만 안다면 복제될 수 있다는 게 오늘날의 발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합니까? 아담의 갈비대에서 예,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 예, 얼마든지 이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만족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담은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평생 동식물 이름만 이렇게 짓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너무나 기뻐서 그는 너무나 기뻐서 노래를 만듭니다. 예, 노래를 만드는데 이 처음 만든 노래라 좀 허접해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랩 같은데 그게 노래. 그리고 평소에 하던 버릇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여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훌륭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계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아직 못했거나 또 나중에 혼자 되신 분은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게 하셨어요. 자기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니까 신랑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외롭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멋지고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안에 오늘날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소우주,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환경과 삶, 우리에게 위탁된 책임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순방향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기업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와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터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파트너십과 결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온전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선물입니다. 이를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받고 순방향으로 나가는 인생에게 죄와 형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일기예보 보고 경제면 보고 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정보는 보죠. 그러나 거기에 좌우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전망을 보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벌의 라스콜린코프는 도스토옙스키의 그는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레 보고 두려워하고 들리지 않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다가오지도 않은 위협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을.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해가 없는 선물이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목적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에 숱한 밤을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이에 둔 사이간자 간의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과 땅으로 빚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기도와 응답으로 순종과 동행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창조신앙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흙으로 비우시고 빚으시고 그러나 하늘의 빛을 머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사랑할 세상을 주시고 원망할 세상 대신에 사랑할 세상,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배척할 사람 대신에 섬기고 변화시킬 사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헌신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모든 싸움 이겨내고 우리의 인생이 시편 18편이 되게 하고 시편 23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바라 이 모든 일을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되게 하는 하나님 올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